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예, 우리 오래간만에, 아니죠. 지난 시간에 모셨죠. 우리 마타나베 교수님 돌아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동안 좀 바쁘셨죠? 네, 뭐, 여러 가지 좀 바빴어요. 자주 모셨지만, 또 정부의 탄압 때문에 우리 마타나베 교수님께서 어려움도 좀 당하고 계십니다. 예. 한국은 참 그 사람들이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문제예요, 문제. 예. 교수님, 오늘은 어떤 소식? 아, 오늘은 그 유명한 크로다 카츠히로 산케이신문 기자님께서. 크로다 기자님이요? 네, 예. 오늘자 산케이신문에도 처음 칼럼을 쓰셔서. 그러셨구나. 네,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네. 그 제목이 재밌는데요. 예, 예. 그 포민에게 그 피의를 맞추는 피해자. 라는 제목입니다. 범인에게 예. 범인에게 피해를 피위를 범인의 비위를 맞춰주는 예, 맞춰주는 피해자 피해자 예. 예. 야, 이게 좀 무슨 뜻인지 예, 궁금합니다. 짐작하십니까? 예. 예, 이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인은 김정은이고 예. 그 피해자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인데 예. 대한민국이 지금 범인의 눈치를 예. 보느라고 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거를 지적하신 또 크로다 기자님의 아, 예, 역시 기자님이에요. 크로다 예. 예, 기자님의 천철살인 돋보입니다. 네. 예. 처음부터 한번 쭉 좀 네, 그 네, 해석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예. 심리학의 용어에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 네. 아, 예를 들어서 뭐 인질 범죄 등에서 흉악범에게 그 장기간 그 감금 상태에 있는 그 피해자가 범인에게 그 오히려 논종하기도 하고 협조를 하기도 하고 또 게다가 범인을 더 응호하기도 하고 또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아, 그게 스톡홀름 예예. 범인에게? 범인에게 피해자가. 피해자가. 예. 아. 이게 실제로 그런 사건이 예.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이 이름에 시작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 1970년대에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그 은행 인질 간도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예. 그때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 피해자들이 그 범인에 대한 그런 그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 범인을 오히려 동정하기도 하고 응호하고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데요. 아, 그래요? 예. 은행원들이 정신이 나갔네요. 거기서 뭐 납치 감금 당하면서 오랜 기간 장기간 같이 있게 되면은 그런 그 심한 공포심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그런 네네. 심리학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예. 동서를 불문하고 집단적인 인질 사건 등에서 자주 보이는 일이지만 그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 미북 정상회담의 이후에 그 북한에 대한 한국의 태도에 대해서 그 보수계의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 정책 연구원의 함주범 원장님이 그 스톡홀름 증후군에 사로잡힌 한국이라고 자초적으로 지적을 했었다. 예. 그 7월 23일자 조선일보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 그 한국에서는 뭐 정부를 뭐 선두로 해서 뭐 유식자들, 언론들 모두가 김정은 위원장이나 뭐 북한에 대한 아주 호의적인 기사를 이렇게 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그러고 있어요. 예. 김정은 위원장님, 이설주 여사님 이러면서. 예. 막 그런 뭐 칭찬이나 배려가 넘쳐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예. 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이런
약간의 공포에 노출된지가 하도 70년이나 되다 보니까 그런 강한 그런 그 공포 상태에 오래 놓여 있다 보니까 그 많은 국민들도 그런 그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에 있어서는 악의 화신이었다. 그 갑작스러운 무력 진공으로 국토를 유린당한 한국 전쟁에 시작돼서 그 수많은 테러 사건, 그 군사 도발, 협박, 뭐 역설 등에 노출되어 왔다. 예. 네, 한국은 김일성으로 시작되는 그 부자 3대에 걸친 초독재자에 의해서 북의 위협의 인질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뭐 인질 상태가 계속되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최근에 그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핵미사일 과시라는 그 위협에 뭐 고모부나 뭐 형을 죽인 그런 살인자, 아 그리고 뭐 언제 뭘 할지 모르는 사이코라는 그런 콤포 이미지가 있었는데, 예. 그 언제 뭐 1년 불과 1년 전까지도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다. 아 바로 흉악범에 의한 장기 인질 감금 상태나 마찬가지다. 네, 예, 그렇네요. 정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북한이 갑작스럽게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 돌연 그 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노선으로 바뀌고 또 미소 외교로 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반문점 선언에 있어서의 그런 뭐 흉악범 그 전에는 흉악범이라는 이미지였던 그런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뭐 드라마틱 아주 극적인 퍼포먼스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미소 넘친 악수 그리고 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은 그 김 위원장을 아주 싹싹하고 총명한 그 똑똑한 말이 동하는 지도자다라고 극찬하고 있다. 그렇죠. 그 유시민 씨가 그 우리나라 기업 재벌 2, 3세를 비난했잖아요. 네. 또 그 이낙연 총리가 네. 예 김정은이를 무슨 인민의 행복을 위해 걱정하는 지도자라고 이따 개나발을 풀었잖아요. 네. 정말 이 갑작스러운 변화도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뭐 여동생 그 김여정에 예. 대해서도 뭐 아주 순수하고 소박하다. 아 그리고 뭐 그 이솔주 여사 부인에 대해서도 뭐 겸손하고 뭐 고개를 잘 숙인다. 뭐 그런 평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국민들은 그 작년까지 그 늘 느껴왔던 그런 전쟁에 대한 그 공포 그 예. 는 어딘가에 갑자기 사라지고 예. 거기서부터 뭐 달치를 의미하는 뭐 비핵화 약속을 그 북한 김정은 씨의 성의로서 환영하고 거기에 뭐 감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예. 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은 뭐 지금 김정은 씨의 말을 믿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일거수일투족에서 예. 뭐 진심으로 비핵화를 할 것이다라는 네. 성의를 뭐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예. 겁니다. 예. 예, 범인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정말 안간 힘을 쓰고 있네요. 네. 예, 아 그러다 기자님 참 잘 보셨네요. 네. 예. 그리고 뭐 한국은 이렇게 북한 뭐 가해자죠. 가해자 범인을 뭐 화나게 하지 않도록 마음 틀게 하려고 행동하려고 뭐 온갖 신경을 쓰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군은 뭐 일반적으로 병력을 삭감하고 또 휴전 라인에서 그 무장
그 해체, 무장 후퇴까지 네. 예, 말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뭐 북한 인권 문제는 지금은 뭐 거의 그 금기처럼 금기 상황처럼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이슈인 북한 인권 문제를 유난히 한국에서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대통령 때문이죠. 네. 네. 언론들은 북한 주장에 따라서 그 중국을 경유해서 그 탈북 여성들 그 식단 종업원들은 뭐 한국에 납치됐다는 주장을 오히려 반대 보도를 계속하고 있고. 네. 아, 그래서 그 이런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폐쇄된 그런 공간 속에서 장시간의 공포, 억압, 그런 그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 그런 피해자가 오히려 포민에게 동화되고 그 논조하는 하나의 굉장히 병리적인 심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러다 기자님의 지적은 한국의 병은 뿌리가 깊은 곳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예, 정말 대한민국이 이 경고에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그 이해란 박사님께서 네. 먼저 그 직접적인 북한 정보를 알려주신 네. 그 북한 관물 밀수 문제입니다. 밀수 문제. 예. 아, 예, 예. 그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자 통일일보에 이렇게 일본에서? 자세하게 예, 나왔습니다. 예, 예. 오늘자 통일일보인데 예. 이게 헌현 그 논설 주간님의 쓰신 그 내용인데요. 네네. 그 사회주의로 체제 변화 변혁하기 위해 안보와 경제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기사입니다. 예. 사회주의로 변화하기 네. 위해. 네. 예. 이 부제목이 그 일반적으로 군사력 삭감 그리고 북한 관물 밀수라는 그 네. 내용. 뭐 이해란 박사님께서 뭐 먼저 누구보다 빨리 그런 북한 정보를 이렇게 알려 전해 네. 주신 내용. 그러니까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내용도 인용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와 이해란 TV를 통해서 북한의 그 상황 변화를 실시간으로 캐치를 해서 알려드리면 예, 전 세계가 움직일 수 있다는 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네. 예, 북한, 김정은, 네. 대한민국 먹을 수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범인에게 그 세뇌당해서 네. 예, 이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별의별 꼼수를 다 부려도 예, 아직 잠자지 않고 예,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백성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이 그 중지되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에서는 일본 자위대하고 미군하고 합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동해상에서 굉장히 그 고도의 그런 기술이 필요한 갑동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만반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일 합동 군사 훈련 응원합니다. 예. 그 북한의 그 도발에 대처해서 미일 군사 합동 훈련이라도 이렇게 늦추지 않고 해야만 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자유를 수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 기사 좀 더 자세히 예, 말씀드리면 뭐 이란 박사님께서 북한 정보를 알려주신 바와 같이 쌀 배급이 그 재개 움직임이 있다는 네. 정보가 있는데 예, 굉장히 그 이거는 수수께끼다라는 겁니다. 네, 네, 네. 예, 쌀이 그렇게도 그 없었
있었던, 그러니까 배급이 거의 바닥이 난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다시 정상화된다는 이야기가 그 어떻게 생각해도 불리지 않습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지원하고 있는가라는 그 내용이지만 내용입니다. 이제 멘토이로 정기 수급이 위험 상태까지 된 한국에서 문재인 정권이 안보와 경제를 희생시켜서 사회주의 체제로의 사회 변혁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7월 27일 현재 436명의 한국군 잠송을 76명, 그러니까 17%나 삭감하고 그 육군 병사의 분무 기한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네. 그런 급방 개혁 이건용이라는 그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예전된 그 공세적 신작전 실현 개념, 그러니까 작전 계획을 계획으로 이것이 그 제외되었고요. 그러니까 61만 8천명 총병력은 육군만 그 11만 8천명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국군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는 그 비밀잔치대에서 면역과 장비를 그 시험적으로 절대시킬 것을 국회에 보고했다. 네. 북측은 그 전전협정에 위반하여 비무장지대 GB를 그 한국의 두 배인 160군데의 1만 명 병력과 중화기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측은 계속해서 이 강한 이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 정권은 그 신무기 생산도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문 정권이 군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예. 굉장히 심각한 뭐 상태입니다. 예. 한편 그 미북 간 그 싱가포르 합의로 북한 비핵화가 합의됐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7월 23일 대북 제재 주의보를 발표했다. 발표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북한과의 위법 무역이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그 42개 나라, 그러니까 42개국이 예.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최근 대만하고 싱가포르는 그 북한 노동자 고용을 전지시켰다고 발표했다. 예. 그렇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정부가 북한산 관물 석탄을 밀수한 정황이 밝혀졌다. 대북 제재 대상인 그 북한 관물을 그 운수하는 선박이 한국에 기항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 밀수에 이용된 선박은 이미 보도된 그 리치 그로리나 스카이 엔젤 예. 그 선박 이외에도 더 확인되었고 그 남동발전 그리고 현대제철 등 그 북한산 석탄을 소비한 협의가 있는 그 기업명도 밝혀졌다. 현대제철, 남동발전. 예예. 여기서 이제 섰다는 거군요. 예. 은행들도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관세청은 북한산 관물 등의 수입, 통관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북한 측이
살해 배급을 재개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 리바티 코리아 포스트는 7월 25일 북한 당국이 그 7월 10일쯤 각 시 군에 이 무서명은 저는 번역돼 있어서 정확한 무서명이 좀 이해란 박사님께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매상양종 이란 수매양종 수매양종이 그러니까 식량 확보라든가 식량을 이렇게 이제 보관하고 수매 그러니까 걷어들여서 배급하는 네. 네 한국에는 없죠 이런 네 예 그러니까 그 부서의 회의를 열어서 예 일꾼 회의라고 합니까? 예, 일꾼. 일꾼 회의. 수매양정 일꾼 회의. 수매양정 일꾼 회의. 예, 수매양정 일꾼 회의를 열어서 뭐 2019년부터 그 주민에 대한 식량 공급을 정상화할 것이다라고 선포를 했다. 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국제 사회가 정말 놀랄 만한 그 내용인데요. 이 회의에서 내년도부터 식량 공급이 정상화 규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보도를 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까지 중국이 식량을 대량 지원을 해도 배분이 정상화되지 않았다. 김정은이 과연 그 공급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네, 전했다. 또 일부 주민들은 그 오히려 장사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것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패닉 상태. 네. 그 잠마당 견제를 통해서 겨우 이렇게 자립적으로. 이렇게 장사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나눠주는 거, 먹는 것보다는. 네. 예. 그러니까 배급은 강제적으로. 이제 이거 막 모아야 되는데. 배급제가 되면은 잠마당은 더 규제가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잠마당은 못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또 희한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재고가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30%가 줄었다고 그러네요. 그 쌀 가격도 작년까지는 3만. 식량이 20kg에 6만 원이 넘어요. 지금 6만 원 넘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3만 4천 원 정도였는데 이게 아마 전국이라서 조금 쌌는데 가까이, 지금은 4만 얼마로 올라왔다 그러네. 예. 만 원 이상이 지금 올랐고 또 매일 오르고 있고 이 지금 대출 이자도 매일 오르고 있어요. 네. 매일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 쌀이 한국 정부가 수입한 쌀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산 쌀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나 또 해외에서 수입한 그런 쌀이 그 72톤이나 있다고 합니다. 72만 톤. 네. 72만 톤. 예. 72만 톤이나 있는데 그것도 어디로 갔는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보궐선거 때부터 이제 북한의 과물 석탄과 한국의 쌀을 바꾸겠다 교환하면 좋겠다는 것을 이렇게 공언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7월 27일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또 새로운 소식이네요. 네. 예. 자유한국당이 당연히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식량은 그 나라의 무기입니다. 무기. 예. 어쨌든 그렇군요. 이것이 한국 국민들은 비싼 쌀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유엔 국제 제재 대상인 북한에게는 이렇게 쌀을 공급하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하는지를 모르지만 하고 있다면 범죄, 역적이죠. 역적 매국 행위를 하는 거죠. 또 있으십니까?
예, 오늘은 이 두 가지 예, 예. 내용을. 예, 아유, 네. 교수님, 여기 자주 나오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던 대학에서 잘리셨답니다. 그 대학에서 왜 잘랐습니까? 아니, 우리 와타나베 교수님 뭘 잘못했다고요? 도대체가. 도대체가. 하여튼간, 그래도 우리 자유애국 국민들은 와타나베 교수님을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